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우리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해양 폐기물 투기 금지를 규정한 런던 의정서를 근거로 제기한 소송인데 국제 조약은 국가 간 의무사항이지 국민들 간의 분쟁 해결 절차가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환경단체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오염수 방류에 날개를 달아줬다며 규탄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역사적 심판을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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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국내 환경단체 회원 16명이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제기 2년 4개월 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래도 사법부가 관심을 가지고 좀 세워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매우 실망하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한 국제조약인 런던 의정서 등 두 개 국제협약과 우리 민법 217조를 도쿄전력이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법원은 도쿄전력의 국제조약 위반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조약은 국가 간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할 뿐이지 국민이 상대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금지 청구를 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도 재판권이 없다고 봤습니다. 도쿄전력이 7차례 변론을 통해 내세운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은 도쿄전력의 손을 들어준 거죠. 런던 의정서를 도쿄전력이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는 거죠. 한국과 일본은 각각 2009년과 2007년 런던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그냥 핵폐기물 갖다 버려도 국가가 모르고 있다면 국민들은 그걸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환경단체 회원들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이어 우리나라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을 거쳐 일본 대법원으로 전달되어 이달 말 예정된 해양 투기의 날개를 달아주게 되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곧 시작될 전망인 가운데 환경단체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